그럼 이 소문을 좀 전염시키는 뭐 프로세스, 절차를 구축한 방법들이 있나요, 혹시? 아, 네네네. 여기는 그 프로세스를 하는 방법을 6개 단계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사람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 소문을 내게 만들어야 되냐? 네. 여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방울을 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방울을 단면 양치기가 그 제일 앞에 그 양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으면 네. 그 양이 앞에서 이제 한 마리가 방울을 그 딸랑딸랑 하면서 가는 걸 보고 다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딱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유능한 마케터는 네. 입소문 마케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 누구한테 방울을 달지? 누구한테 방울을 달아야 가장 효과적일까? 네. 네,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단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어떤 그 다음 단계는 상품이죠. 네. 네. 어떤 상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 그 어떤 상품을 먼저 네. 소개받았을 때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건지 네. 네, 이런 측면을 한번 좀 보라는 겁니다. 입소문을 퍼뜨릴 상품이 과연 어떤 건지 네.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입소문이 퍼지는 장소인데 네. 이 입소문이 왜 이런 단계로 봐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네.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결과만 보게 되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입소문이 난 거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막상 그 단계별을 찾아봐서 그 입소문, 그 뭐 일종의 진실의 순간이라 그럴까요? 네. 입소문이 난 그 순간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 누구누구 그 소개를 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저 입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지? 그때 뭐 예를 들더니 그 사람이 뭐 잘 다니던 뭐 네. 바에서 네. 아니면 어떤 커피숍에서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야, 이 우리 어떤 장소에서 과연 우리 제품을 화제로 삼고 있는가? 네. 그걸 이제 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자 근데 이제 한번 면밀히 살펴봤더니 그 장소까지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몰래 카메라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그 사람이 도대체 그 뭐 유심히 봤더니 네. 어떤 거를 계기로 해서 화제를 그걸 이제 꺼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산호가루인가 뭐 네. 산호가루 같은 게 뭐 이렇게 예전에 네. 그 한참 이제 정수 이제 물 그런 네. 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네. 뭔가 산호초 가루 같은 거를 물속에 이렇게 딱 넣으면 네. 순식간에 이제 물이 좀 정화되고 네. 네, 미네랄까지 뭐 올라오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유행했던 게 있었다고 해요. 네. 약간 좀 사비성도 있지만 네. 지금 같으면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럴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잘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뭐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수돗물이 굉장히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보리차를 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보리차를 끓여 마셨는데 네. 일본은 다 수돗물 그냥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을 딱 갖고 왔는데 뭔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물을 딱 우면 일단 주머니에서 꺼내서 네. 이게 그 포장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걸 딱 네. 꺼내 가지고 그 가루를 탁 이렇게 넣는 거죠. 네. 네. 넣어 가지고. 네. 싹 마셔요. 네. 그럼 당연히 사람 궁금하니까 뭔데 뭐야? 네, 그렇죠. 그 뭔데? 네. 그러면, 아 이거 궁금하니? 뭐 이러면서 아 이거 넣으면 굉장히 물 맛도 좋아지고 물이 일단 정화되니까 네, 그런 뭐 그런 안 좋은 것도 다 제거하고 네. 그리고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아. 그러면, 네. 오 그래 그거 어디서 샀는데?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이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일부러 선전하는 선전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해주고 있구나. 이제 요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최우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네. 마지막으로는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요거를 이제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네. 전달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는 고객이 실제로 그 우리의 제품을 입소문을 내는 그 순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순간에서 도대체 네. 어떤 말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게 진실의 언어를 담고 있다고 할까? 그 결정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단어가 숨겨 있을 가능성이 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뭐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 어떻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우수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최우수 어떻게 보면 고객의 최우수 입소문 마케터라고 또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을 소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우리 제품을 이렇게 홍보한 거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길래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당해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본인도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정확하게 한번 캐치해 보라는 겁니다. 명함같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갑에 갖고 다닐 수 있는 네. 조그만 어떤 그런 거를 갖고 다녔다고 해요. 오.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뭐 이런 그 가루 같은 것도 그 가루 안에 요만한 네임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거기에 네. 설명 문구가 써 있다거나 오. 그러면 굉장히 누구한테 주기도 그쵸, 샘플로 좋죠. 주기도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이 입소문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수단 아. 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입소문 전용과 동시에 매출을 올리는 5단계 프로그램을 이 책에서 이제 제시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5단계 프로그램이 네. 고객의 일단 목소리를 모은다. 이제 뭐 고객이 당연히 어떤 리뷰를 모으는 거죠. 실제 소리를 모으고. 네. 그리고 그 모은 걸 가지고 뉴스레터를 발행해라. 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휴대가 가능한 네. 입소문을 전용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소도구 작은 네. 어떤 꺼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네. 나눠줘라. 네. 그럼 그걸 갖고 전염시키 마치 이제 전염병처럼 전염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먹히는 게 네. 우리가 그거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책자입니다. 소책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소책자가 굉장히 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예전 같으면 이 소책자를 다 일단 인쇄해서 나눠줬어야 되지만 네. 지금은 뭐 PDF 파일로 그렇죠, PDF 만들어서 많이 하죠. 주면 되니까 네. 근데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고 네. 하게 되면 이 소책자는 굉장히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그 이벤트 같은 걸 해서 네. 입소문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준다는 거죠. 활성화시켜서.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네. 가장 그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환경에도 맞는 거는 소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책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PDF 형식으로 많이 하긴 해요. 네네. 네.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 갖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 네. 수박 겉하기 식기라고 그럴까? 그래요? 네네네. 어떤, 소책자에 어떤 좀 깊이가 네. 없다는 거죠. 내용이? 네네네. 아.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책자를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뭐 하는데 그런 거 좀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뭐 있죠. 예. 네, 근데 막상 받아서 보면은 어떤 거는 글씨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단 네. 말이에요. 근데 뭐 일부러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그를 끌기 위한 그쵸, 거니까.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남들이 소책자, 그런 소책자를 10개, 20개 양산할 때, 네. 나는 뭐 40~50페이지 좀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네. 무료로 주더라도 네. 해서 차별화 시킨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그쵸. 먹힌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 내용이 안 좋은데, 뭐, 그걸 보겠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냥 네. 받아서 봤는데, 에이, 또 역시나 하고, 네.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SNS라는 어떤 소셜 그런 네트워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SNS 시대에도 이 입소문이나 입소문 퍼트 전략이 과연 효과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특히나 이제 간다마사노리의 이 입소문 마케팅은요. 네. 간사마의 책 중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건 또 절판이 돼서 네. 한국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책이라고 불려진 책이 있는데요. 네, 네. 시가 한때 뭐 50만 원 가까이. 아, 진짜요? 네, 네. 그 책이 뭐냐면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오. 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은 전설에 의하면 네. 진짜 제가 뭐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도서관에 5권밖에 없대요. 진짜요? 원본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대출 상태니까 네. 도서관에서조차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희귀종 중에 희귀종인 거죠. 네. 네. 나온 지는 뭐 한 20년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못 구하죠. 네. 네. 물론 이제 저는 갖고 있지만. 네. 그 일본어 원서는 아직도 네. 스터디셀러로, 아, 굉장히 많이, 그 책은 한 토탈로 따지면 한 25만 부? 와. 요 책 다음으로, 그러니까, 팔린 책, 한 세 번 네. 정도 팔린 책인데, 아. 한국에서 어쨌든 그 책이 가장 구하기 힘든 책인데요. 아.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네. 감정 마케팅입니다. 아. 감정 마케팅이고, 사실은 네. 이 입소문 전염병에 나온 책은, 네. 간다마사노리의 감정 마케팅 시리즈 세 권 중에 네. 마지막 3단계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1단계, 2단계는 어떤 거예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당신의 회사를 네. 고수격으로 바꿔라. 네. 이게 1단계 첫 번째 책이고, 네. 두 번째가 속편이 일본어에는 있습니다. 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의 회사를 고수격으로 바꿔라. 2가 있는 거죠. 아, 2편이 또 네. 있구나. 한국에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안 됐고. 네. 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아. 유종의미를 장식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네. 간다마사노리 감정 마케팅 3부작의 네. 이제 끝판왕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보면은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결국 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은 하다못해 한 80년대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죠. 네, 그렇죠. 90년대도 뭐, 나중에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인터넷 생긴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90년대 아니면 80년대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하고 감정이 다를까요? 아니,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어떤, 지금처럼 물론 여러 가지 최첨단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지만, 네. 사람의 감정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바뀌지 그쵸, 않았다는 예, 겁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심지어 간다마사노리가 처음에 일본의 그 미국의 이런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갖고 왔을 때 네. 가장 먼저 착안한 게 뭐냐면 이 네. 감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정 마케팅이라고 네. 이름을 이제 지었고 네. 간다마사노리 또 어디서 그걸 배웠냐? 네. 일본 미국의 네. 지금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90년 전 한 100년 전 가까이 됐겠네. 그 당시에 간다마사노리가 20년 전에 70년 전에 책을 본 거니까요. 네. 그걸 미친 듯이 보고 거기에서 그런 리소스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일본에 적용시켜서 대성공을 한 거거든요. 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물론 거기는 지금하고도 제품도 뭐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을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무슨 뭐 물론 이제 청바지 광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 비누 광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카피라이팅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같다. 혹은 더더구나 그 기가 막힌 카피라이팅은 심지어 네. 지금도 먹힌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간파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 감정 마케팅의 3부작 끝판왕인데다가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감정 마케팅을 굉장히 실천적으로 잘 정리한 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걸 여기에 불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과 20년밖에 안 된 책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70년 전 네. 책도 먹힌다고, 100년 전 네. 책도 심지어 먹힌다고, 네.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지금의 SNS 시대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50년, 70년 후에 그렇죠. 계속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툴만 바뀔 뿐이죠. 뭐 인터넷 사라지고, 네. 뭐 그게 뭐 메타버스가 됐던 네. 뭐가 됐던, 메타버스 안에서도 결국은 누군가의 그 아바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인간의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인간의 감정을,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 마케팅이라는 게 기가 막힌 마케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책이. 네. 네.